지금 이 맛을 살리기에는 세 분 다 연주 실력이 좀 좋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어딘지 모르게 약간 조금씩 뭐 뭔가 이렇게 기분이 좀 덜 나는? 지금 뭐 더 심각한 건 이제 로우파이가 뭔지 모르는 사람. 아, 죄송합니다. 예. 예. 로우파이, 그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우리가 오디오 중에 하이파이 오디오라 그러잖아요. 네네. 고해상도. 그러니까 네. 영상으로 치면은 막 고화질. 고화질인 거죠. 아. 근데 로우파이는 저음질. 아. 저화질. 그래서 약간 예전에 70, 80, 90, 그때 시절의 그 녹음 형태를 조금 향수를 불러오는. 근데 컨셉과 의도와 그런 것들은 다 잘 읽혔어요. 이게 과연 좋은 선택이었는지, 네. 예, 세 분의 개인기가 다 보이는 선택이었는지는 머릿속에 퀘스천마크가 계속 빙글빙글 돌았긴 했었어요. 근데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대세에는 다 지장 없는 얘기들인 것 같아요. 네, 그냥 내 사람 다 이런 팀이구나라는 걸 너무 알 수 있어서. 예. 이런 음악 좋아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이구나. 예를 들면 뭐 그냥 뭐 좀 서툰데도 다 좋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의도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선재 씨의 보컬도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냥 이 네 사람이 그냥 한 의도를 가지고 한 거기에 좀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유빈 씨 코러스 들어가면서 그치. 그게 아이덴티티를 확 살렸어요, 이 팀에. 네. 그래서 뭐 로파이, 하이파이 이런 시도 때문에 저는 아, 뭐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팀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저는 다 내 사람한테 잘하고 이런 거를 막 시도할 정도로 배짱도 있고 이런 걸 한번 놀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무드로서 충분히 어필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 좋았습니다. 저는 반대 의견을 피력합니다. 반대 의견을 피력합니다. 반대 의견을 피력합니다. 어허. 오 지금 썰전인데 둘이 지금 처음으로 막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컨셉과 이 작업물은요. 본인들 앨범 작업을 만약에 한다면 트랙 4번이나 6번 정도의 작업물로 전 적당하다라고 봐요. 오디션에서 이게 어떻게 보자면 막 대결을 펼칠 때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무기들을 지금 꺼내놔야 되는데 지금은 기분을 먼저 꺼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여기 있는 치열한 이 여기서는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들의 최선을 꺼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그냥 오늘 나온 팀 중에서 제일 그 빡빡하지 않고 저렇게 늘어질 수 있는 것도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긴장감과 빡빡함 속에 지금 오디션이 진행이 됐는데 좀 게으를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한테 줘서 저는 그것도 그 게으름이 표현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드로서 충분히 어필을 하지 않았나? 자, 슈스케를 선택할지 케이팝 스타 선택할지는 알아서 네. 선택을 하시기 그냥, 바랍니다. 예. 그냥 그렇게 생겨 먹은 사람들끼리 하는 게 또 음악입니다. 본선 1라운드 하면서 이렇게 두 프로듀서의 의견이 갈리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